동남아에 중국 이 동남아 쪽에 육골차라고 해서 빠꾸떼라고 있어요. 마장동에 가서 그날 나온 돼지 등뼈를 한 채씩 사와요. 하루에 한 번씩 연습. 그걸 해보라고 했던 이유는 매일매일 냉장 등뼈를 구하러 가보라고 하는 얘기였는데. 시원하다. 이거는 고기 확실히 아유 신선하고 확실히 맛이 나잖아요. 잘 만들었네.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? 대표님 레시피 보고. 아, 내 레시피? 어쩐지 다시 익더라. 멋있으신가 봐요 진짜. 아드님이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. 그죠? 손맛이 좀 있으시네. 네. 그러니까 바꾸테를 그냥 한번 좀 찾아보고 만들어보라고 했지 뭐 저 레시피라든가 뭐 이거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왜 이걸 하라고 그랬냐면 돼지 등뼈를 소갈비탕처럼 맑게 끓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죠? 네. 그렇지? 상상도 못해요. 그렇죠. 네. 흔히 머릿속으로 돼지 등뼈를 그냥 끓이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까?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끓여야 되는 건데 맑게 못 끓이는 거지. 소갈비탕처럼 맑게 끓이면 이상할 것 같아. 그런데 동남아에서 저렇게 먹으니까 저 방식대로라면 그런 냄새 다 잡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야. 그렇죠? 근데 해봤지만 들어가는 게 보이죠. 마늘 구우는 거하고 결국 맥가 접잖아요. 이걸 왜 해보라고 그랬냐면 이거 갖고 맑은 갈비탕을 끓일 수가 있어요. 소갈비탕처럼. 그러면 더 맛있어요. 우리 배 더 맞고.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내 생각에는 이제 오늘 차라리 갈비를 다시 등뼈를 갖다가 다시 좀 끓여서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한번 갈비탕 좀 끓여봐요. 내가 레시피를 좀 나도 알려줄게. 알았지? 이 정도면 잘 끓인 거예요. 인터넷으로만 공부해서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. 그럼 충분히 갈비탕 끓일 수 있어요. 아, 이제 바쿠테를 만들어 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좀 알겠네요. 네. 네. 돼지 등갈비를 맑게 끓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선입견, 편견을 좀 버리게 해주시는 거, 시범적으로. 그리고 과정이네요, 과정 지금.